방탄소년단 활동. 2010에서 2012년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방시혁은 2010년 9월 2일 힙합그룹 방탄소년단의 새 멤버를 모집하는 전국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오디션은 포털사이트 다음과 함께 히시시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었다. 이미 방탄소년단의 멤버로 발탁된 김남준에 대해 방시혁은 언더 힙합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고등학생 래퍼로 랩 메이킹에 탁월하며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습생 시절에는 임정희와 EAM 등의 회사 선배 가수들의 앨범에 참여하기도 했다. 방시혁의 진도지휘 아래 리더 RM을 중심으로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뷔, 전국의 랩, 보컬, 춤에 능한 7명의 최종 멤버가 발탁되었고 3년간의 연습 시간을 보내며 힙합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준비를 마쳤다. 2013에서 2014년 2, 쿨 4, SKOL과 5, RUL 800, 스쿨 러브 어페어, 일본 데뷔와 다크 와일드, 첫 콘서트 투어. 방탄소년단은 데뷔를 앞둔 2013년 5월 20일 직접 운영해온 블로그를 전격 폐쇄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다. 2013년 5월 27일 방탄소년단의 데뷔 트레일러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데뷔를 알렸다. 6월 12일 데뷔 싱글 앨범 2, 쿨 4, SKOL을 발매와 동시에 서울 청담동 일자트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데뷔 쇼케이스를 개최하였다. 그 후 6월 13일 엠넷M 카운트다운을 통해 공식적으로 데뷔했다. 9월 11일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하였다. 2013년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SBS MTV를 통해 방송된 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신인원 방탄소년단 채널 방탄에 고정 출연했다. 2014년 2월 12일 두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해 처음으로 음악 방송 1위 후보까지 오르고 현재까지 15만 장 넘게 팔렸다. 2014년 3월 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일개 팬클럽 창단식을 열며 공식 팬클럽인 ARMY가 결성되었다. 그 후 5월 14일 첫 번째 리패키지 앨범 SKOL 러브 어페어 스페셜 오디션을 발매했다. 6월 4일 일본 데뷔 싱글 No More Dream을 발매하며 일본 데뷔를 했고 오리콘 싱글 주간 차트 8위에 올랐다. 이어 7월 16일 발매한 일본 두 번째 싱글 Boy in Love 17일부터 19일까지 총 3일간 YES24 라이브 홀에서 데뷔 1년 4개월여 만에 첫 단독 콘서트 BTS 2014 라이브 트릴로지 에피소드 2 THERED PULLET을 개최해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다. 당초 2회 공연 예정이었던 첫 단독 콘 서트는 1회를 추가해 사흘간 진행되었다. 방탄소년 단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아시아 투어를 진행, 글로벌 팬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방탄소년 단은 이후 2010월 말부터 정규 앨범 DARKWILD의 수록곡인 홀르몬 전쟁으로 후속곡 활동을 했다. 2014년 11월 19일 일본 세 번째 싱글을 발매해 역시 오리콘 싱글 주간 차트 5위에 올라 모든 싱글 2010위권에 진입했고 12월 24일에는 일본 첫 번째 정규 앨범 WAKEUP을 발매해 오리콘 앨범 주간 차트 3위에 올랐다. 2015년 화양연화 시리즈 주목 및 성공과 계속된 아시아 투어. 방탄소년단은 2015년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두 번째 단독 콘서트 2015 BTS 라이브 트릴로지 에피소드 I BTS 비긴즈를 개최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4년 10월 개최한 첫 단독 콘서트 BTS 2014 라이브 트릴로지 에피소드 2 THERED PULLET를 시작으로 팀의 탄생과 성장기를 주제로 하는 악 이돌 최초 3부작 공연을 진행하였고 이번 두 번째 콘서트는 EPISODEI에 해당하는 공연이다. 방탄소년 단의 시작을 주제로 풋풋했던 10대 소년들이 바발의 하 나로 모여 방탄소년 단으로 서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방탄소년단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서울올림픽공원 SK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세 번째 단독 콘서트 2015 BTS 라이브 화양연화 온스테이지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12월 8일과 9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코베 월드 기념홀에서
총 5회에 걸쳐 개최하는 투어 콘서트 2015 BTS 라이브 화양연화 온스테이지 저팬 에디션을 전석 매진시켰다. 하지만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2월 27일 공식 트위터에 27일과 28일 코베 월드 기념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15 방탄소년단 라이브 화양연화 온스테이지 재팬 에디션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다. 공연 전 슈가와 비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리허설을 중단하고 현지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멤버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 공연을 진행하여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오늘 공연을 포함 코베 콘서트의 일정을 모두 중단키로 결정했다. 멤버들의 건강 이상으로 공연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연 취소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슈가와 비는 귀국 후 국내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취소된 공연의 티켓은 전액 환불 조치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2015년 10월 15일 유럽 최대 음악 시상식인 MTV EMA 2015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한 아티스트를 뽑는 월드와이드 액트 부문의 한국 대표로 선정됐다. MTV EMA는 2013년 데뷔 이후 빠른 속도로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차세대 대형 K-POP 아티스트 그룹. 방탄소년단은 11월 30일 네 번째 미니 앨범 화양연화 PT2를 발매해 타이틀곡 런은 지난 11월 27일 열린 방탄소년단의 단독 콘서트 화양연화 온스테이지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이 곡으로 음악 방송에서 다시 한번 5관왕을 차지하며 1위를 휩쓸었고 현재까지 37만 장을 판매하였다. 이들은 이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171위에 랭크되며 빌보드에 첫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12월 8일 일본 다섯 번째 싱글 I Need You를 발매해 역시 오리콘 싱글 주간 차트 3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12월 18일 미국 아이튠즈 K-POP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의 앨범 화양연화 PT2와 타이틀곡 러니 톱 앨범 차트와 톱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12월 30일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2015년 최고의 K-POP 앨범 4위와 노래 부문 2015 베스트 K-POP 앨범과 2015 베스트 K-POP 노래 20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으며 화양연화 PT2와 이 앨범 타이틀곡 런을 각각 4위와 3위로 선정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은 화양연화 PT1의 타이틀곡 I Need You로 강렬한 랩과 감성의 조합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차트 진입에 성공했다.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이 그룹의 새로운 공식은 두 번째 앨범인 화양연화 PT2로 더욱 완벽해졌다고 평했다. 2016년 상업적인 중요한 성공과 첫 월드 투어 윙즈 편집 2016년 1월 24일 방탄소년단은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공식 팬클럽 ARMY 2기 팬미팅 2016 BTS END 머스터 집코드 22920을 개최하고 두 번째 공식 글로벌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3월 15일 일본 여섯 번째 싱글 런을 발매하며 오리콘 싱글 주간 차트 2위에 오른다. 그리고 5월 2일에는 두 번째 리패키지 앨범 화양연화 영 포에버를 발매했다. 컴백 D-5 방탄소년단 트랙리스트 공개, 리믹스 버전까지 무려 23곡 그룹 방탄소년단은 4월 27일 0시 공식 채널을 통해 스페셜 앨범 화양연화 영 포에버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방탄소년단은 5월 7일 서울올림픽공원 제주경기장에서 진행된 네 번째 단독 콘서트 2016 BTS 라이브 화양연화 온스테이지 에필로그를 개최하며 데뷔한 지 약 3년 만에 가수들 사이에서 꿈의 무대로 꼽히는 올림픽 제주경기장에 첫 입성했다. 방탄소년단은 제주경기장에서 꼭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었다. 단계별로 경기장을 거치면서 감회가 새롭다고 남다른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대만과 마카오,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등 총 7개국 10개 도시에서 13회에 걸쳐 진행되는 아시아 투어에 돌입하였다. 2016년 9월 8일 일본 두 번째 정규 앨범 뉴스를 발매하며 오리콘 앨범 주간 차트 1위에 올랐다. 트위터 내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거나 언급된 노래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트위터 톱트랙 차트에서 화양연화 영 포에버의 수록곡 세이브 미와 불타오르네는 10주 이상 순위에 들었다. 방탄소년단은 10월 10일 두 번째 정규 앨범 윙즈를 발매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이 앨범은 다크 와일드 이후 2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으로 유혹을 만난 소년들의 갈등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으며 타이틀곡 피땀 눈물은
최근 전 세계 팝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문바톤 트랩 장르의 곡으로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보여준 거칠고 강렬한 이미지에서 조금 힘을 빼고 섹시한 매력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외에도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빌보드 디지털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62위를 비롯해 인디 앨범 차트 16위에 진입했는데 미국 빌보드와 양대 팝 차트로 평가받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한국 가수가 앨범 차트에 진입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일본 음반 매장 타워 레코드 종합 앨범 최신 주간 차트 1위, 중국 동영상 사이트 인위의 다이브의 차트 한국 지역 주간 순위 1위, 전 세계 아이튠즈 97개국 차트 1위, 미국 애플 뮤직 차트 1위에 올랐다. 2015년 이후 눈에 띄는 성장세로 접어든 방탄소년단은 2016년 상승세에 방점을 찍으며 투바이돌 그룹으로 거듭났다. 방탄소년단은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고착 스카이돔에서 공식 팬클럽 ARMY 3기 팬미팅 2016 BTS 3RD 머스터 아미집을 개최하며 3만 8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세 번째 공식 글로벌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7년 전 세계적인 성공 You Never Walk Alone과 Love Yourself 승 HER 방탄소년 단은 2017년 2월 13 1 스페셜 앨범 YOUNEVERWALKALONE을 발매하였다. 이 앨범은 선주문량만 70, 만장의 최다 선주문량 수치를 기록하였고 유튜브 조회수 1,000만을 이 6시간 38분만에 달 성시켜 KPOP그룹 의역대 유튜브 조회수를 경신했다. 또 이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 서육 1위를 차지했다. 차트는 빌보드 핫100에 아쉽게 진입하지 못한 25위까지의 순위를 나타낸 차트로 핫100 차트와 동일하게 곡 판매량, 라디오 에어플레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2월 18부터 19일까지 서울 고착 스카이돔에서 2017 BTS 라이브 트릴로지 에피소드 3 더 윙즈 투어를 개최했다. 이후 칠레 산티아고, 브라질 상파울루, 미국 뉴욕과 애너하임 등 4개국 5개 도시에서 총 7회 공연하며 월드 투어를 이어나갔고 방탄소년단은 이에 앞서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고착 스카이돔에서 열린 글로벌 공식 팬클럽 ARMY 3기 팬미팅에서 3만 8천 명을 동원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4월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소셜미디어 시상식인 미국 쇼티 어워즈에서 뮤직상 부문에서 상을 거머쥐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의 소셜 50 차트가 집계된 이후 세 번째로 1위에 많이 오르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고른 인기를 증명해내며 K-POP 그룹으로는 최초의 쾌거를 이뤄냈다. 이어 5월 30일 발매한 일본 두 번째 싱글 피땀 눈물은 발매 첫날 141,243포인트를 기록해 데일리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이날 타 워레코드 온라인 대 12샵 종합 1위는 물론 타 워레코드 시부야점 대 12 종합 차트 1위 HMV 아시아 음반 차트 1위와 이튠즈 일본 뮤직 비디 오 차트 1위가 휩쓸었다. 발매 첫 주 총 238795포인트를 기록하며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다.